이런 기타는 이쁜 씨발 쓰레기 기타야. 안녕하십니까 돈제이투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기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 브랜드라고 소개된 바로 그레츠의 G5422TG입니다 아, 이 그레츠 딱 보면은 메이드 인 재팬처럼 생겼지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입니다. 이야, 한국에서 이런 기타를 만들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네, 이 기타를 몇 가지 빼고 보면은 재팬 그레츠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름다운 기타인데요. 이 기타에 대한 감탄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 이 기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후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츠의 인기 모델 더블 컷 할로우 바디는 할로우 바디에서 전달되는 특유의 깊고 강렬한 울림이 매력적인 기타로 빅스비 감을 이용한 다채로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기타입니다. 그레츠의 가장 대중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시리즈에서 스펙은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컬러는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풀할로우 바디보다 얇은 바디로 풀할로우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더블 컷을 적용하여 하이프라 연주가 용이하게 했으며 빅스비 브릿지의 암으로 다채로운 사운드 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필터 트롬 픽업이 장착되어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울림이 있는 톤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TG 시리즈는 골드 파츠들이 적용되어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을 제공합니다. 전형적인 컨트리, 로클롤 사운드부터 잔잔하고 부드러운 재즈톤 그리고 거칠 락 사운드까지 다양한 장르 소화가 가능합니다. 바디는 5플라이 메이플이 적용되어 있고 씬 플랄로우 바디입니다. 넥은 메이플넥, 지판은 로즈우드, 미디움 점보 사이즈의 22플에 적용되어 있으며 빅스비 브릿지가 아주 아름답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필터 트롬 픽업이 장착되어 있으며 넥 볼륨, 브릿지 볼륨,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총 4개의 노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되어 있는 기타입니다. 색상은 월러 사틴, 스노우 크래프스 화이트, 오렌지 사틴, 미드나잇 사파이어, 아스판 그린, 캐릴락 그린 메탈릭, 블랙, 월넛 총 8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타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저는 그레츠 기타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나름 옛날부터 할로우 바디 기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대의 할로우 바디 기타를 써봤는데 제일 최근에 구매한 할로우 바디는 지금 갖고 있는 워시번사의 HB35 그리고 그전에는 스피어사의 할로우 바디, 에피폰사의 할로우 바디, 깁슨 ES 시리즈 등등 나름 많은 할로우 바디 기타를 써봤는데 이 그레츠의 기타는 그레츠 특유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츠의 펭귄 시리즈나 팔콘 시리즈를 참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 기타는 팔콘 시리즈와 비교해봐도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팔콘 시리즈는 약간 외관이 과한 감이 조금 있는데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럼 말로는 그만하고 이 기타의 아름다운 외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의 외관입니다. 제가 갖고 온 컬러는 블랙 컬러입니다. 이쁜 골드 파츠들이 참 이쁘게 장착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픽업링까지도 골드 파츠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브 구성이 조금 특이한데 바디의 왼쪽 맨 아래 장착되어 있는 노브가 마스터 볼륨 노브입니다. 그리고 브릿지 쪽을 보시면은 브릿지 바로 아래 장착되어 있는 노브가 넥 픽업의 볼륨, 그리고 그 밑에가 브릿지 픽업 볼륨, 그 다음이 마스터 볼륨입니다. 조금은 특이한 노브 구성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츠 특유의 디자인을 자랑하는 픽업과 그레츠 로고가 아주 멋스럽게 박혀있는 픽가드까지, 그리고 그레츠 특유의 디자인들의 파츠들이 이 기타의 감성을 한껏 높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픽업 셀렉터도 플라스틱이 아닌 이런 식으로 금속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스트랩핀도 일반적인 스트랩핀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스트랩을 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타의 측면부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할로우 바디와는 다르게 약간은 얇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디에도 내추럴 색상으로 더블 바인딩이 참 아름답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넥을 보시면은 넥 역시도 바인딩이 한 개 들어가 있고 넥에서 이어지는 헤드라인까지도 바인딩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 뒤쪽을 또 보시면은 오픈형 헤드멋이 장착되어 있어서 모던함과 빈티지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외관을 보고 왔는데 그럼 사운드 들어봐야겠죠? 픽업별 클린톤부터 드라이브톤까지 들어보고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보고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이 드라이브 톤이 굉장히 잘 먹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썼던 프랄로우 바디 기타들은 일정 이상 게인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뭔가 리미트가 걸리는 것처럼 드라이브 양이 일정량 이상 안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기타는 일반적인 험버커처럼 시원시원하게 게인을 잘 받네요. 솔로 톤부터 묵직한 드라이브 톤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픽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필터 트롬 픽업 같은 경우에는 1957년 시카고에서 열린 냄쇼에서 소개된 픽업으로 듀얼 코일을 기반으로 하여 일렉 기타 픽업에 전기적 노이즈를 걸러내어 기타 본연의 사운드를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주고 따뜻하고 강렬한 출력과 서스테인을 크게 증가시킨 그런 픽업입니다. 일반적인 프랄로우와는 다르게 심프랄로우도 이 소리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랄로우가 범용성 기타라는 느낌은 많이 못 봤는데 심프랄로우로 만들어서 프랄로우 특유의 큰 울림은 약간 포기한 대신에 범용성을 대폭 높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톤을 약간 깎아서 소리를 둥글둥글하게 만들면은 몽글몽글한 재즈탄도 나오고 그레치 특유의 알맹이 있는 듯한 클린톤도 잘 나오고 드라이브도 잘 먹고 정말 범용성으로 참 좋은 기타 같네요. 제가 이 기타를 약 2주간 써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모던락이나 소프트락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워십 기타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빅스비 이 빅스비 저는 개인적으로 빅스비 암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빅스비 암이 정말 보기에도 이쁘고 참 좋은데 튜닝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암이었는데 오죽하면 빅스비와 달린 기타를 보고 이런 기타는 이쁜 씨발 쓰레기 기타야 라고 말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튜닝이 많이 나간다는 느낌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튜닝이 많이 나갈 만큼 넓은 레인지 아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튜닝에 대한 걱정을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줄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도 빅스비암 정도면은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이쁘잖아요. 조금 오바해서 외관만 보면은 블랙 팔콘이나 화이트 팔콘이나 비교해봐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데 100만원 중반대의 가격에서 그레치 기타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큰 매력입니다. 그레치 기타를 하나 생각해보신다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를 첨부할 테니 구매를 하려 하시거나 기타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기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평 한 후에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그만 사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기타를 치시는 모든 여러분,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연주를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든 도원참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도원참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